야, 안녕히 주무셨죠? 7월 2일입니다. 오늘은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15장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이 리코딩이 나가는 7월 2일 자카르타에 있네요.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자카르타 주일날 와서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제 내일은 또 한국으로 떠나는데 지금 자카르타에서는 마원석 교수님이 그 오럴 로버트의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이 성령 충만 오순절이죠. 오순절 사역이 세상에 끼친 역사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한테 페이퍼로 써서 제 제자랑 같이 와서 발표해라. 그래서 지금 자카르타에 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면 이건 인간의 계획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수행했다면 지금 자카르타에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 강의 어저께 강의했거나 오늘 강의할 겁니다. 아마 오늘 강의하고 전 세계 학자들 만나서 나누고 이제 이것이 2026년도에 책으로 출판됩니다. 와, 놀랍죠. 미국 사람들은 하여간에 조직력은 못 따라가요. 우린 한국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2년 뒤에 있을 책을 위해서 컨설팅이란 걸 하고 컨설팅에서 정리된 거를 다시 모아서 토픽을 연구가 들어가고 연구 들어간 걸 다시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하는 게 아마 2026년. 그러니까 2년짜리 3년 그러니까 인셉션부터 이제 3년짜리 프로젝트인데 책한 권을 내기 위해서 전 세계 학자들이 모였어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건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보마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니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한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히포크리트라 아이고 주여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와 드디어 이제 박치기 하시죠 예수님이 슬슬 돌려서 뭐 누룩이든 누룩 같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야이 외식하는 자이 히포크리트라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를 까니까 자기 제자들을 왜 깠어요? 유전, 트레디션에 의해서 왜 떡을 뗄때 손을 짜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의 그 민족적 우월성, 교만,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마켓에서 유다 사람 아닌 사람을 다 히든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이방인을 스치거나 만지면 그게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손을 뭐 열심히. 그래서 이 주이시 법에는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느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건 좀 엄청난 거지 같은 그저 신학이죠. 이런 걸 정말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선택받은 나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저 불쏘시개 같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게 지나만 쳐도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디파일드를 닦고 막 하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같이 어울리고 막 창기랑 막새막 같이 파티하고 막 놀고 맨날 보니까 완전 흥청망청 술이나 처마시 처먹는 것 같고 파티 애니멀 같으니까 이게 뭐냐 그게 아니었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그런 건 아니고라고 디펜드를 안 해요 방어를 안 해줘요 제자들을 오히려 그냥 막 두드려 패죠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넌 유전, 너희들의 그 트레디션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하나님 말씀이 뭐야?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부모를 섬겨야 될이 모든 돈을 가지고 코르반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바친다 그러고 큰 명예나 받고 사람들에게 하고 뒤로 다 어뷰스하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캄보디아를 왜 1년에 6개월밖에 못가 있는 줄 아세요? 11년 동안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우리 장모님 자녀들 다섯이나 낳는데 걔네들이 장모님을 다 테이크케어 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1년에 한 10개월을 가 있을 거예요. 캄보디아.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6개월을 우리가 돌봐야 돼. 왜? 애는 다섯인데 돌볼 사람은 딱 둘인 거예요. 우리 제니하고 제니 동생하고. 신기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 저는 뭐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장인도 돌아가시고 우리 장모님 딱한 분이에요. 연세가 이제 뭐 86밖에 안 되셨는데 조금 디멘셔가 오시고 포비아도 많이 생기시고 혼자도 못 있으시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딱 차려 드리지 않으면 아예 안 드시고. 근데 몰라요. 저희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뭐 생각만 해도 울컥거리고 이제 저분 가시면 우린 진짜 고아인데 그죠? 집에 갔다 오면 꼭 모시고 나가고 식사하고 어저께도 목욕탕 가서 같이 우리 찜질방 가고 우리 또 끝나면 가서 저녁 먹고 그죠? 아침에는 또 집에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아침 제가 꼭 아침 가서 아침 모시고 톨레조리 우리 집 옆에 있어요. 가서 아침 먹고 맛있는 베이커리하고 샌드위치하고 커피 마시면서 어머니 이번에 아틀란타 가서 집회 너무 좋았고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뭐 성령 체험해서 막세 명이 방언 터지고요. 뭐 인생이 변하고 막 간증하면 너무나 좋아하시고 내 손을 잡고 오 목사 이거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중보 기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런 거를 뭐 바쁘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해서 바쁜지 모르겠어 걔네들은 도대체 뭐 바쁘대 무슨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 다 커서 다 나갔는데 바빠서 돌볼 수가 없다 해서 글쎄 우리보다 바쁠까 어쨌든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걸 바로 바리새인 게 무슨 뭐 종교적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될 거를 자꾸 뭐 이유를 들고 그죠?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는 나 인생은 바쳐졌다고 외식하는 자 여기 히포크리스는 뭐냐면 액터다 연기자다라는 연기 히포크리스는 뭐냐면 자기가 아닌 사람을 계속해서 플레이하는 걸 히포크리스라고 연기자 그리고 디서셈블러 자꾸 나누는 자 나에게는 히포크리시 오면요 뭐 이래라 미주알 고주알 뭐 나누고 하고 싸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왜? 저 이사야서에 말씀하셨던데 뭐라고 했어요? 입술로는 뭐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어져 버렸어. 입은 뭐 살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지가 다 아는 것 같아.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딱 까보면 한게 하나도 없어. 입으로만 입으로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있죠. 입으로 장기 두고 입으로 테니스 치고 입으론 지가 다 했대. 그냥 유튜브에서 본거뭐몇개 가지고는 뭐 아는 것처럼 아는 걸 얘기하지 말고 한걸 얘기하시라.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 아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부모를 공경했는지 내가 한 거에 대한 간증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거예요. 야, 너희들은 유전이라고 트레디션 트레디션 하면서 이렇게 관계적으로 살아있는 일을 할수 있고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저는 정말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장모님 사랑하려고 그래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보살펴드리고 정말 대화하고 정말 왜 마지막 남은 부모님이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시간을 내시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들 가시면 천국에만 뵈야 될 분들인데 정말 여러분 헌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아, 우린 너무 악하고 너무 self-centered. 그렇게 시간 내기가 아깝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 친척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쓸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